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세금 감면 등 혜택만 챙기고 임대료는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반 행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 임대주택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예컨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4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한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상승률로 새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체리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시민단체들의 주장일까요? 네, 앞서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상생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4년 혹은 8년의 임대 의무기간과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데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 160만 가구에 달하는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오는 4월 16일까지 등록 임대주택 불법 행위를 접수받아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피즈 박연신입니다.